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실종됐던 직지 원정대원으로 추정되는 시신 두 구가 발견됐습니다. 동료 산악인들은 실종된 지 10년 만에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다며 모레 네팔 현지로 출국하기로 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직지 원정대 고 민준영, 박종성 대원이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희운출리에서 실종되기 전 해맑게 웃는 모습입니다. 당시 두 대원은 히말라야의 직지 루트라 명명할 신루트를 개척하기 위해 희운출리 북벽을 단둘이 올랐다가 해발 5,400m 지점에서 마지막 교신을 한 후 실종됐습니다. 그런데 실종 10년 만에 두 대원으로 추정되는 시신 두 구가 네팔 현지인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직지 원정대는 소지품과 등산복 브랜드 등을 미뤄볼 때 민준영, 박종성 대원이 틀림없다고 보고 대표단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99% 개연성이 많아서 이제 가서 정확한지 좀 확인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맞으면 일처리를 하고 들어오겠다 이런 걸로 나가는 거예요. 실종된 두 대원은 기혼이었고 특히 박종성 대원은 초등학생 아들이 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지 원정대는 그 후 두 차례 수색 원정을 떠났지만 지형이 험난해 접근조차 어려웠습니다. 10년간 히말라야에 잠들었던 두 명의 시신은 최근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아내려 현지 양치기 눈에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현재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까지 옮겨진 상태예요. 경찰의 결재권자가 올라가서 사인하면 바로 헬기로다가 수송을 할 거예요. 모레 네팔로 떠날 대표단은 신원이 확인되면 현지에서 화장 절차를 마친 뒤 유골을 수습해 가족품에 건넬 예정입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진천군 이장단협의회와 상공회의소 등 20여 개 민간단체가 일본의 경제보복 중단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송기섭 군수는 일본 정부가 비상식적인 조치로 우리 경제에 타격을 입히려 한다며 진천 출신 보주의 이상설 선생의 독립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자고 강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현수막과 피켓을 든 채 거리 행진도 벌였습니다. 청주시가 협의 보상에 실패한 새청사 건립부지에 대한 간제 수용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청주시는 어제 21필지 보상금 345억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며 오늘 12일부터 토지 소유권을 갖고 등기 이전 서류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시 새청사는 현재 설계 공모 중으로 2022년 착공 예정일입니다. 청주시가 전국 80만 이상 주요 도시 7개 가운데 주민 1인당 사회복지 예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주시의 주민 1인당 사회복지 예산은 99만 7천 원으로 2위인 성남시보다 6만 4천 원이 많고 용인시보다는 30만 원 가까이 많았습니다. 최근 치러진 지방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도내 상당수 시군이 기술 직렬을 채우지 못했는데요. 영어 등 일부 과목의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인데 일부에서는 공무원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도 나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올해 영동구는 토목직 5명을 선발을 했지만 지원자 가운데 단 한 명도 필기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건축직도 3명 모집에 겨우 한 명이 통과해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옥천군도 토목직 8명 모집에 합격자가 없었고 또 청주시도 7명을 선발하는 토목직에 31명이 응시했지만 3명만이 커트라인을 넘겼습니다. 이 같은 기술직 대규모 미충원 사태의 원인은 영어와 전공 과목 등의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공사 감독이나 뭐 그런 걸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분들은 또 의뢰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분들 업무 부담이 많아질 수는 있죠. 또 일부에선 공무원의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말도 나옵니다. 공무원 연금이 하향 조정되면서 기업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그 영향이 지원자 감소와 과락률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신세대들은 생활의 환경적 요인을 많이 중시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골 생활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다소 응시율도 좀 떨어지고. 한편 지난 17일 열린 회의에서 전국 시도 인사 담당자들은
행안부에 올해 기술직 추가 모집과 필기 시험의 난이도 조정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집회위원회는 2019 진프 어워즈를 열어 신인 음악감독 올해의 OST 부문에 달파란 음악감독, 올해 영화인 부문에는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 올해의 발견 남녀 부문에는 각각 배우 김준면 씨와 최수영 씨를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해외 일정상 참석하지 못해 배우 이정은 씨가 대리 수상했습니다. LH 충북지역본부가 신혼부부 전세 임대주택 380여 가구를 공급하면서 자격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LH는 혼인 7년 이내 6세 이하 자녀를 혼인의 10년 이내 13세 이하로 대상자를 넓혔고 소득기준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에서 100%로 완화해 모레 12일부터 청약 접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단독은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청주시 강내면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5월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추가 기소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충북은 오늘도 36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6도, 낮 기온은 31도에서 34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청주기상지청은 제9호 태풍 렉기마의 영향으로 내일과 모레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주말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